안녕하세요. 서의석 원장입니다. 오늘은 안검 경련과 나이 드신 분의 경우에 안검하 수술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,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내가 상담을 하는지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의 경우는 어디서 쌍꺼풀 그 안검하 수가 있다고 수술을 하셨습니다.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셨는데 본인이 더 인상이 싸나워졌다, 그리고 눈꺼풀이 더 덮었다,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세요. 근데 이분을 자세히 봤더니 안검 경련 이런 것도 있으세요. 이게 뭐냐면 자꾸 눈을 까까까 감는 습관,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런 게 있는 겁니다. 그런 경우에 보통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, 40, 50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, 눈부심이 심한다든지 안구건조가 심한다든지 그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눈부심이 좀 심하세요. 그래서 수술할 때 미리 그거를 진찰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처음 수술하신 분이 그걸 놓치셨던 것 같아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시면 당연히 여기서 피부를 많이 잘라냈었기 때문에 눈썹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수술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. 다시 덮었으니까. 그죠? 그러면 이분은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수술을 했냐면, 이분은 이 처진 거를 올리는데 내시경 눈썹 거성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. 내시경을 해서 여기로 올리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주름이 많고 여기도 주름이 많고 여기 사이는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이거를 눈 수술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은 이거는 더 좁아지겠죠. 인상은 더 나빠지고요. 첫 번째, 그래서 내시경 이마 성형술을 한다. 이분이 이마가 넓지만 이마가 넓지 않게 내시경 이마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마가 넓은 경우에 내시경 수술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습관이 이렇게 꽉 감는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 전에 보톡스를 맞으셔야 돼요. 이분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요 보톡스를 계속 맞으셔야 돼요.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본인도 모르게 눈을 꽉 감는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눈가에다가 눈을 꽉 감는 근육을 좀 약화시키도록 보톡스를 꾸준히 맞으셔야 되는 분입니다.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. 안 그러면 수술하시고 나서 본인이 다시 또 이런 모습으로 한다든지 찡그린다든지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든지 이렇게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분이 상담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 깜빡여 보세요. 눈이 잘 안 떠지시는 거죠? 네. 그럼 편하게 뜨세요. 안 된다니까요. 네, 깜빡여 보시고요. 고개 그 정도 떠지시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떠지시는 게 조금. 이렇게 떠지는 거고. 예. 오늘은 그래 조금 이렇게 안에 있으면 떠진다니까 이렇게. 그죠? 근데 뭐 밖에 나가거나 뭐 어떤 네. 때는 안 떠지고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안에 있으면 공간에 있으면 그만큼 떠지시는 거죠. 예. 그 지금 요게 떠지신 거잖아요. 예. 그죠? 이게 떠지신 거고. 이렇게만 안 떠지죠. 눈부심도 심하세요? 예. 눈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심했더라고요. 그죠? 그러니까 자꾸 감기는 거죠. 네. 그렇죠. 이 찡그려 보세요. 이렇게 찡그려 보세요. 그렇죠. 네. 자, 우리 어머니는 한 작년 1월 달에 눈이 안 떠지신다고 눈 수술을 하셨었는데, 네. 지금도 안 떠지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근데 네.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 케이스예요. 뭐냐면, 지금 눈이 거의 안 떠지시죠. 네. 근데 어머님 편안하게 잠깐, 그냥 떠보세요. 쭉 떠보세요. 네. 지금 이 어머님은, 이렇게 그 블랙파로 스파즈미라고 눈을 이렇게 꽉 감는 습관이 있으세요. 그래서 그거를 보톡스를 맞으셔가지고 눈을 꽉 감는 거 없애셔야 되시는데, 눈을 꽉 감는 그렇게 눈부심 같은 게 심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계세요. 어머니 눈부심이 심하시죠? 네. 바깥에 나가시면 그런 게 심하신 네. 거죠. 그죠?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더 심해지셨다고 그랬나요? 그게? 아니, 심해진 것보다는 그냥. 원래 눈부심이 좀 심하셨죠? 그래서 어머님은요,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도 안약 같은 걸 잘 넣으셔야 돼요. 네. 눈부심은 치료가 별로 없어요. 눈부심이 심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꽉 감고 이러신 거니까, 보톡스 맞으면 그런 게 훨씬 줄 테지만, 눈이 불편하면 꽉 감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
이렇게 해서 안검하수를 눈을 부릅뜨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그거는 오히려 더 어머님이 눈 불편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덮은 것만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예요, 지금. 근데 그 덮은 거를 해결하시기에는 눈썹 위치가 너무 낮죠. 눈썹 위치가 굉장히 낮고 여기도 많이 처져 있고, 근데 저 예전에 여기서 많이 잘라내셨어요. 1년 전에 많이 잘라내셨기 때문에 이번에 어머님 수술은 이 미간 주름도 없애고 콧등 주름도 없애고 그리고 처진 것도, 눈꺼풀 처진 것도 없애는 이마성형술을 할 거예요.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. 그리고 보톡스를 이제 오늘 맞고 그러시면 눈뜨기도 훨씬 편하실 거고 처진 것도 없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 눈 꽉 감는 습관이 있으세요. 굉장히 심하게. 그래서 그거를 보톡스를 맞으셔야 되고, 눈부심은 안약을 쓰셔야 되고, 어머님이 나중에 이런 수술을 하시더라도요, 어머니 눈부심 때문에 보톡스는 가끔 맞으셔야 되세요. 한 4, 5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맞을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.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습관 때문에.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? 네. 잘 보셨나요? 다음과 같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톡스를 지금 맞으셨고 다음 주에 경과를 보러 오실 거예요. 그리고 2월 초순쯤에 수술을 하실 겁니다. 제가 그 과정을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보톡스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과정을 찍어서 순차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